객석이 3층으로 이루어진 이 공연장은 1,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요. 만원 사례를 이룬 것 같죠? 이제 무대로 나가야 할 시간. 김현자 씨는 이 공연장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에게 기도부터 올립니다.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비는 거겠죠? 여럿이 고생하시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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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 팬들을 매혹시킨 김연자 씨의 콘서트 실황.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죠.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곡이죠. 근데 한국어로 부르는데도 일본 관객들 열심히 들으시네요. 이런 것이 바로 김연자 씨가 원조 한류 스타임을 말해주는 증거겠지요. 실제로 지난 27년간 김연자 씨는 콘서트 때마다 오늘처럼 한복을 입고 한국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걸 고정콘으로 빼놓지 않고 해왔답니다. 김연자 씨 콘서트 레퍼토리에는 또 한국 민요도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폭발적인 가창력에 화사한 한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매너로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노래하는 김연자 씨의 모습을 일본 관객들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느낀다는데요. 신다. 가투리 사냥을 가투리 사냥을 나간다. 끼니 진짜 本当に 私は 日本 TV からずっと血魔女を着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実は、全部ね、皆さんもドラマを見てわかるんですけど、これがあるんです。コムシン。そして、これが旅。で、日本と似てますよね。これ、ポソンって言うんですけど、これがズボン、中ズボン。まあ、とにかく、血魔女を着るとすごい歌いやすいんですよね。あら、 바지족으로 기타 갔다가 기타.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도코너스터 바지족으로. 이쁘다. 춤을 그만 춰, 그만 춰, 그만 춰.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리가또 감사했어. 수고, 키리나. 어, 하나. 아, 가꾸야 돼. 요시다. 아리가또 감사했어. 야, 스테이키나 하나. 아, 오카네 뭐? 그래, 와, 나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すいません。はい、夜もお金持ちなのね。昼も夜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すいません。 한국의 공연 문화와는 조금 다른 풍경이죠? 색다르고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나저나 김연자 씨 인기는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